폴가이즈 시즌2가 다음주에 시작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두 배의 명성 포인트를 얻게 됩니다. 게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차크기입니다. 폴가이즈의 황금같은 첫 시즌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출시 직후에 보인 수많은 플레이어는 조금 안정되긴 했지만 뒤뚱뒤뚱거리는 콩이 여러 게이머의 마음에 뿌리를 내렸을 거예요. 시즌이 끝난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최고의 폴가이즈 시즌2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폴가이즈 시즌2는 중세시대 테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시합을 기다리는 동안 주변으로 떨어지는 친구들을 볼 수도 있을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옷장에 새로운 섹션이 생겨서 이름과 제목에 대한 배경 테마를 선택할 수도 있다고 하고 왕관, 프라이드 깃발 또는 피자 조각 같은 옵션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좋은 계란, 초보 또는 최선을 다하라고 등의 타이틀도 고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시무시한 게 새로 들어가기도 하네요. 시즌2는 10월 8일에 시작됩니다. 이거 미국 시간이니까 한국 시간이면 10월 8일 오후 4시입니다. 한국에서도 다음 주 10월 8일이 되자마자 밤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요. 확실하진 않습니다. 더 많은 커스튬이 옵션에 추가될 예정이고 시즌1에서는 3개의 왕관이 주어졌다면 시즌2에서는 무려 18개의 왕관이 더 더해져서 총 21개의 왕관이 수여된다고 합니다. 10월 5일부터 폴가이즈가 여러분께 명성을 주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 배의 명성을 얻으면 첫 시즌이 끝나기 전에 최고 레벨인 레벨 40에 도달하는 것이 더 쉬워질 것입니다. 시즌2가 시작되기 전에 최고 레벨이 되려면 다음 주는 바쁘겠네요. 게임 소식을 전해드리는 체크 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바이.